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범죄끼리 등별을 나누는 게 그렇지만 사기꾼들은 그리고 빚 못 갚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 제일 무서운 놈들 그리고 이제 사람 죽인 사람들 사람 죽인 사람들은 이건 사이코패스예요. 성범죄는 이제 성범죄는 길을 못 펴. 성폭행 뭐 성범죄 들어오면은 그냥 무시해버려. 성범죄는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줘. 그리고 별의별 놈 다 있어. 부피 40, 음주 30, 폭력 10? 아 나머지 그렇게 돼. 사형수는 못 봤어. 사형수 한 번도 못 봤어. 나 이거 빨간 명찰을 본 적이 없어. 범죄자들이 1급부터 4급까지 있어. 4급 교도소, 3급 교도소, 2급 교도소, 1급 교도소가 있다? 근데 교도소에서는 4급이 최악이거든? 이 의정부가 족같은 게 뭐냐면 근데 여기는 의정부는 있다가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1, 2, 3, 4급이 다 들어와. 한 방에. 다 들어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원래 일주일 반에 4급은 뭐 날라가는데 4급은 딴 이제 4급 교도소로 날라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날라가. 1, 2, 3, 4급이 5달 동안 같이 있었어. 4급은 뭐 씨 막 직역 용어 쓰면서 개판이었지. 나한테 그래 얄팍하게 말았구만 형 깜찍하게 살다 나가라 에? 부터 야 엄마 청성교도소가 어떤지 알아? 어? 그럼 난 또 장난치지 막 씨 막 아이 씨 청성에서 왔는데 무슨 씨들 이거 다 족밥이고 뭐 없네 개씨들 막 나 장난친단 말이야. 4급들도 나한테 질려버려. 아 이놈 웃기네. 그리고 나는 항상 웃거든. 개판이야. 아침에 일어나 우당탕탕 맨날 우당탕탕 난 말리기만 바빴어. 형 오늘 좀 참으세요. 잠깐만 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정말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? 다시는 못 듣습니다. 아...